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9월 생활 미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 기도하면 열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낙심하지 말고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1장 메뚜기 재앙과 가뭄, 2장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 3장 약속과 구원의 성취. 오늘 말씀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암송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